현재 우리 이번 박람회가 달라진 게 어떤 것 같습니까? 원래는 특별히 일산 호수공원의 명물이 노래하는 분수대와 장미원을 포함해서 박람회장을 두 배로 예상 확장을 했습니다. 기간도 5일 연장해서 17일간 개최됩니다. 꽃박람회를 찾아주시는 관람객들께서도 더 이렇게 한적하고 여유롭게 꽃과 호수 정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인공적인 어떤 전시관이 일산 호수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인 전시로 보냈습니다. 축제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힐링할 수 있고 기분 좋은 에너지도 가득 받아가는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. 네, 선생님, 현재 우리 이제 가장 주목할만한 곳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? 박람회장 들어서시면 가장 먼저 지구환경정원이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. 여기에 꽃박람회 주제인 지구환경과 꽃을 상징하는 길이 20m, 높이 10m의 대형 꽃등고래와 고양시의 장항습지를 매년 들르는 철새, 제두루미 조형물이 있습니다. 관람객을 맞이하는 웰컴정원의 이 대형 조형물답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을 겁니다.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포토존으로도 아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또한 그 국제 꽃박람회의 그 명성에 맞게 최정상급 정원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세계 작가 정원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던 화려하고 수준 높은 세계적인 화해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예, 고향 국제 꽃박람회는 대한민국 대표 화해 축제이자 세계적인 화해 예술과 산업까지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. 특히 올해는 더욱 다채롭고 화려한 꽃의 향연으로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습니다. 가족, 친구, 연인이 함께 오셔서 즐거움이 가득한 꽃박람회로 인생샷도 남기고 특별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겠습니다. 여기까지. 네.